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여 만에 부천 둘레길 1코스를 걷기 위해 고강 선사 유적공원을 찾았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뜨겁게 느껴지네요. 오늘 코스는 고강 선사 유적공원을 출발하여 경인고속도로를 건너 지향산, 꿋기봉, 능곡에, 수렁곡에, 산울림 청소년 수련관, 원미산, 전망의 숲, 원미정, 네거리 쉼터, 소사역까지 약 11km 정도 걸을 예정입니다. 고강 선사 유적공원에 수주 도서관이 함께 있네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부천 둘레길 종합 안내판을 살펴보고 경인고속도로 위 육교를 건넙니다. 장안사산을 향해 힘차게 올라섭니다. 장안사산 전망대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앞에 보이는 부천 오정동 고강동 일대와 멀리 김포공항을 조망합니다. 장안사산 정상에 오르니 선사시대 제사 유적인 적석 환구유구 발굴터가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고 길을 이어갑니다. 숨 가쁘게 오르니 범바위산 옆을 지나고 있나 봅니다. 지향산 정상에 오릅니다. 지향산 정상을 지나니 갈림길이 나오는데 우측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직진하면 신월동으로 갑니다. 안산 체육공원을 지납니다. 경숙 옹주묘가 있다는 표지판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지나칩니다. 능곡에 도착했습니다. 능곡에는 부천시 작동 까치울에서 양천구 신월동으로 넘어가는 산마루에 있는 고개로 동쪽으로 쭉 능선이 늘어져 있다는 뜻에서 능곡에라 불리웠다 합니다. 절골이 나타납니다. 절에 빈대가 너무 많아서 중이 절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에서 절골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있다고 하네요. 굿기봉이 나옵니다. 구로 올레길과 만나는 곳이기도 하며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돌무더기를 만나 나도 돌을 하나 얹어봅니다. 수렁고개에 도착했습니다. 수렁고개는 작동터널 위에 있는데 서울 구로구 궁동 성지골에서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와룡산을 지납니다. 구로구 궁동의 진산인 높이 114m의 산입니다. 구로구와 부천을 넘나든 고개가
자주 있네요. 봉배산에 도착했습니다. 살펴보니 아직 반도 못 왔네요. 역공로 옆 작은 길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부천 둘레길 5코스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굴다리를 지나 산울림 청소년 수련관을 향해 길을 이어갑니다. 베르네촌 물길이 세찬 소리와 함께 힘차게 흐르고 있네요. 청소년 수련관 안으로 들어섭니다. 우렁찬 폭포 소리가 들려 다가가 봅니다. 폭포 앞에 베르네촌 유지용수 안내를 보니 이 폭포가 이해가 되는군요. 우렁찬 폭포 소리가 힘차게 느껴집니다. 여기는 일명 7일 약수터인데 원래 베르네촌 발원지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작은 옹달샘 같았는데 많이 정비해 놓았네요. 우측으로 원미산을 향해 오릅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원미산, 우측으로 전망의 숲으로 향합니다. 좌측길은 진달래 동산길이며 우측으로 진행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작은 산 세 개를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만나는 작은 산에 쉬어가는 숲이 있네요. 세 번째 만나는 산을 넘으니 전망의 숲 전망대가 나옵니다. 확 트인 전망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잠시 가쁜 숨을 고르며 부천 시내를 전망하다 보니 멀리 계양산이 보이고 조금씩 고개를 돌리니 김포지역 들판과 김포공항도 보이고 서울 쪽으로 맑은 날에는 남산타워도 보인다고 하네요.
아래로 내려섭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내렸으면 부천 종합운동장입니다.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달래 동산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들꽃과 나무들을 볼 수 있는 배움의 숲입니다. 진달래 동산을 향해 발길을 이어갑니다. 진달래 동산 전망대에 서서 바라보니 봄에 보았던 진달래 동산 풍경이 생각나네요. 아까 갈라졌던 길을 다시 만납니다. 원미산을 향해 직진합니다. 경사가 만만치 않네요. 한참 오르다 보니 숨이 턱에 차오릅니다. 원미산 정상 부근에 대구 공사가 한참입니다. 원미정으로 다가갑니다. 원미정 앞에 167m 원미산 정상 표지석이 있습니다. 원미정으로 오르다 보니 한창 보수 중이지만 올라서서 보니 경관이 너무 좋네요. 앞쪽으로는 소래산을 중심으로 한남정맥 능선이 보이고 부천 시내를 전부 조망할 수 있네요. 원미정 옆길로 내려섭니다. 네거리 쉼터에서 잠시 목을 축이며 휴식을 취합니다. 흥겨운 마당을 지납니다. 열리지 쉼터를 지나고 부천 둘레길 1코스 끝점을 알리는 안내판이 있네요. 여기서 내려서면 소사로를 만납니다. 멀매 사거리를 건너 소사역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오늘 걷기의 종착지 소사역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